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낭군님이 찾으시던 배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자 조리법 문헌자료 목록 1. 조선요리 2. 규곤요람 3.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 4. 조선요리제법 5. 시의전서 6. 조선요리법 7. 임원16지 8. 이조공정요리통고 9.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11번까지 되어 있습니다. 낭군님이 찾으시던 그 배숙. 네. 조리법은 1. 배를 내쪽으로 내어 속을 도려내고 껍질을 벗깁니다. 2. 통후추를 배 등에 3, 4개씩 꼭꼭 박아서 냄비에 물을 붓고 꿀과 사탕을 넣고 푹 끓입니다. 3. 생강의 껍질을 벗기고 얇게 쳐면서 푹 끓여 체에 받쳐 국물을 거릅니다. 4. 삶을 오미자즙과 생강즙을 적당히 타서 꿀 혹은 사탕으로 단맛을 맞춥니다. 유자즙으로 할 수 있습니다. 5. 화채 그릇에 1의 배를 담고 3의 즙을 부어 잣을 띄웁니다. 여기서 생강즙에 배를 넣고 푹 끓여서 식혀 화채 그릇에 담아 계피가루를 뿌리고 잣을 띄우면 향설구가 됩니다. 낭군님이 찾으신 그 배속 문헌자료 목록입니다. 네, 여기는 11가지의 목록 책에서 현대어, 원어, 저자명, 가래년도, 해당 페이지, 전통식품명, 원문, 도금 이렇게 8가지로 구분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1. 조선요리, 조선요리인이요. 저자미상이 1970년도 250페이지 나와 있고요. 식품명은 배숙으로 되어 있습니다. 2. 규곤요람, 저자미상이고 1896년 발행되었습니다. 배숙법, 배숙. 원문은 배숙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 한문으로 되어 있고요. 이용기 저자가 1936년에 썼으며 24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배숙인데 여기서는 도금이 이숙인데요. 이숙, 한자는 이숙입니다. 4. 조선요리제법. 조선요리제법은 1934년 방신영 저자가 쓴 거고 34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배숙이고요. 5번 시의전서, 저자 미상의 1800년대 말에 작성을 했습니다. 6. 조선요리법, 조자호 저자가 1943년에 했고 96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배숙으로 되어 있고요. 7. 임원16지, 임원경제지라고도 하는데 고문서 보면은 임원16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서유구가 1835년경에 이제 작성을 하였고 이 전통식품명은 밀전 이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8. 이조궁정요리통고에서 한희순, 황혜성, 이혜경님이 1957년에 간행했고 19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배숙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9.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에서 방신영님이 썼고요. 1954년에 썼고 226, 227 되어 있고 이거는 요리법이 10인분, 뭐 7인분, 5인분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세분화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8월에 하면은 뭐 향설구로 되어 있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낭군님이 찾으시던 그 배숙 문헌자료 1. 조선요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원문과 번역문, 조리법, 조리기구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배 반 조각, 통후추 20개, 생강 20g, 사탕가루 30g, 꿀 20g, 잣, 약간 오미자즙 4혹. 만드는 법은 배를 내쪽으로 내어 속을 도려내고 껍질을 벗겨서 통후추를 배 등에 서너 개씩 꼭꼭 박아서 남비에 물을 붓고 꿀과 사탕을 넣고 푹 끓인다. 2. 생강을 껍질을 벗기고 얇게 점여서 푹 끓여 체에 받쳐 국물을 받아준다. 3. 오미자즙과 생강즙을 적당히 타서 꿀 혹은 사탕으로 단맛을 맞추어 준다. 그리고 4. 화채 그릇에 1회 배를 담고 3회 즙을 부어 잣을 띄운다. 그래서 오미자즙과 생강즙을 하지 않고 유자즙으로 할 수도 있고 생강즙에 배를 넣고 푹 끓여서 식혜 화채 그릇에 담고 계피가루를 뿌리고 실백을 띄우면 향사구가 된다. 이렇게 원문에 나와 있고요. 번역문을 보겠습니다. 재료 배 반 조각, 통후추 20개, 생강 30g, 사탕가루 30g, 꿀 20g, 잣 약간 오미자즙 4혹. 동일하고요. 만드는 법 배를 내쪽으로 내어 속을 도려내고 껍질을 벗겨서 통후추를 배 등에 3, 4개씩 꼭꼭 박아서 냄비에 물을 붓고 꿀과 사탕을 넣고 푹 끓인다. 2. 생강의 껍질을 벗기고 얇게 점여서 푹 끓여 체에 받쳐 국물을 거른다. 3. 오미자즙과 생강즙을 적당히 타서 꿀 혹은 사탕으로 단맛을 맞춘다. 4. 화채 그릇에 1회 배를 담고 3회 부숍을 부어 잣을 띄운다. 오미자즙과 생강즙으로 하지 말고 않고 유자즙으로 할 수 있고 생강즙에 배를 넣고 푹 끓여서 식혜 화채 그릇에 담아 계피가루를 뿌리고 잣을 띄우면 향설구가 된다. 번역문 이렇게 있고요. 조리법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를 내쪽으로 내어 속을 도려내고 껍질을 벗긴다. 2. 통후추를 배 등에 3, 4개씩 꼭꼭 박아서 냄비에 물을 붓고 꿀과 사탕을 넣고 푹 끓인다. 3. 생강의 껍질을 벗기고 얇게 점여서 푹 끓여 체에 받쳐 국물을 거둔다. 4. 3회 오미자즙과 생강즙을 적당히 타서 꿀 혹은 사탕으로 단맛을 맞춘다. 유자즙으로 할 수 있다. 5. 화채 그릇에 1회 배를 담고 3회 즙을 부어 잣을 띄운다. 생강즙에 배를 넣고 푹 끓여서 식혀 화채 그릇에 담아 계피가루를 뿌리고 잣을 띄우면 향설구가 된다. 조리기구는 체와 냄비입니다. 남고님이 찾으시던 그 배속 문헌자료 2 규곤 요람입니다. 원문 배을 네 조각 내셔 속을 발라내고 밋밋하게 다듬으셔 등에다 세 줄로 후초 박아셔 꿀물을 거하게 타 적게 다 넣으셔 남비에 졸여서 세양차를 심슨하게 다려서 한 대 꿀을 더 타고 셔늘하게 식혀 온잣 띠난이라. 번역문입니다. 배를 네 조각 내서 속을 발라내고 맵시 있게 맵밋하게가 맵시 있게네요. 다듬어서 등에다 아홉 줄로 후추를 박아서 꿀물을 타 섞이도록 한다. 냄비에 졸여서 생강차를 심심하게 다려 꿀을 더 타고 서늘하게 식힌 후 잣을 띄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세 줄인데 아홉 줄이네요. 번역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럼 현대식 조리법을 보면 1번 배를 네 조각 내서 속을 발라내고 모양 있게 다듬준다. 2번 등에다 세 줄로 후추를 박아서 꿀물을 타 냄비에 졸인다. 3번 생강차를 심심하게 끓여 꿀을 더 타고 서늘하게 식힌 후 잣을 띄운다. 조리기구는 냄비가
필요합니다. 남부님이 찾으시던 그 배수 문헌자료 3 조선 무쌍 신식 요리 제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문 배숙 도목 과숙과 같이 만들되 못 없고 발 잘고 큰 것으로 껍질을 벗겨 맨통으로 만들든지 굴게 점여서 만들든지 하나니라. 걸레셔 하는 것은 배를 벗겨서 외노초를 드문드문하게 박아 삶아셔 굵게 점여 만들되 꿀물에 삶나니라. 이것이 여름 화채 대신 겨울에 쓰는 화채기로 화채 학렬에 넣을 것을 잘못 여기 넣었노라. 네, 번역문입니다. 배속도 오가숙과 같이 만든다. 흠이 없고 모양도 좋고 큰 배를 껍질을 벗겨 통째로 만들거나 굵게 점여서 만든다. 궁궐레에서 하는 것은 배를 벗겨서 통후추를 두문두문하게 박아 삶아서 굵게 점여 만든다. 꿀물에 삶는다. 이것이 여름 화채 대신 겨울에 쓰는 화채이다. 네, 현대식 조리법 보면은 방법 1. 배의 껍질을 벗겨서 통째로 하거나 굵게 점인다. 2. 꿀물에 삶는다. 이게 가장 심플한 방법이고요. 방법 2. 배를 벗겨서 통후추를 드문드문하게 박아 삶아서 굵게 점여 만든다. 2. 꿀물에 삶는다. 이것은 여름 화채 대신 겨울에 쓰는 화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구님이 찾으시던 그 배숙 문헌자료 4 조선요리 제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문 번역문 조리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문 배를 껍질을 얇게 벗겨서 큰 것은 6쪽에 내고 작은 것은 4쪽에 내어 속은 베어내고 가장자리가 날카롭게 된 것을 돌려 약간 베어 등에다가 맨 호초를 몇 개 박아서 맨물에 끓여서 배가 원만치 있거든 설탕을 넣어서 잠깐 더 끓인 후 찬물을 적당히 덧치고 실백을 띄워서 논하니라. 복숭아나 앵도나 살구나 다 이와 같은 법으로 만들어 먹나니 절기를 따라 할지니라. 아, 여기 보니까 복숭아, 앵도, 살구도 배숙처럼 그럼 복숭아숙, 앵도숙, 살구숙도 나올 수 있겠네요. 네, 번역만 보겠습니다. 배를 껍질을 얇게 벗겨서 큰 것을 여섯 쪽으로 자르고 작은 것은 네 쪽으로 잘라서 속은 베어내고 가장자리가 날카롭게 된 것은 약간 돌려 베어서 등에다가 통후추를 몇 개 박아서 맨 물에 끓인다. 배가 얼마만큼 있거든 설탕을 넣어서 잠깐 더 끓인 후 찬물을 적당히 덧치고 잣을 띄워서 놓는다. 여기 보면 실백이 잣이고요. 웬 호초는 후추입니다. 네, 복숭아나 앵두나 살구를 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먹는다. 절기를 따라서 하면 된다. 네, 조리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배의 껍질을 얇게 벗겨서 큰 것은 여섯 쪽으로 자르고 작은 것은 네 쪽으로 잘라서 속을 베어내고 가장자리가 날카롭게 된 것은 약간 돌려 베어 놓는다. 2. 배의 등 쪽에 통후추를 몇 개 박아서 맨 물에 끓인다. 3. 배가 어느 정도 익으면 설탕을 넣어서 잠깐 더 끓인 후 찬물을 적당히 넣고 잣을 띄워서 놓는다. 절기에 따라 복숭아나 앵도나 살구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고님이 찾으시던 그 배수 문헌자료 5 시의 전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문 존외정이 벗겨 사파하야 소금 바리고 물 붓고 삶다가 꿀 넣어 푹 삶아 펴서 식혀 실백 흩었으라. 번역문 좋은 배를 껍질을 깨끗하게 벗기고 4등분 한 후 속을 발라낸다. 물을 붓고 배를 삶다가 꿀을 넣고 푹 삶은 다음 퍼서 식히고 잣을 띄운다. 조리법입니다. 1. 배의 껍질을 깨끗하게 벗기고 4등분 한 후 속을 발라낸다. 2. 물을 붓고 배를 삶다가 꿀을 넣고 푹 삶는다. 3. 이를 식히고 잣을 띄운다. 가장 심플한 형태로 되어 있죠? 네. 난고님이 찾으시던 그 배수 문헌자료 조선요리법 원문 번역문 조리법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문 재료 배 중짜 2개 생강 썰은 것 반공기 통후추 한 숟가락 실 백반 종자 물 큰 대접으로 한 대접 반쯤 설탕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만드는 법 먼저 생강을 얇게 착착 썰어서 물을 붓고 차를 달아놓고 배를 내쪽에 쪼개 벗겨서 속을 빼고 통후추를 서너 너댓 개씩 등에다 다 박아서 생차에다 설탕을 달게 타가지고 그 속에다 배를 넣고 끓이는데 배빛이 붉으스름하게 하고 거무스름하면 다 될 것인데 배 쪽이 너무 흐물거려도 못 씁니다. 다 되면 내놓아서 식은 후에 실백을 띄우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번역문 재료 배 중간 것 두 개 생강 썰은 것 한 공기 통후추 한 숟가락 잣 1/2 종자 물 1 큰 대접 반 설탕 이렇게 필요합니다. 만드는 법 먼저 생강을 얇게 썰어서 물에 붓고 차를 달인다. 배를 내쪽으로 쪼개 껍질을 벗겨서 속을 빼고 통후추를 3개에서 5개씩 등에 박아 놓는다. 생강차에다 설탕을 달게 타고 배를 넣고 끓이는데 배빛이 붉으스름하고 거무스름하면 다 된 것인데 배 쪽이 너무 흐물거려서도 거려도 안 된다. 식은 후에 잣을 띄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먼저 생강을 얇게 썰어서 물을 붓고 차를 달인다. 2. 배를 내쪽으로 쪼개어 껍질을 벗겨서 속을 빼고 통후추를 3개에서 5개씩 등에 박아 놓는다. 3. 생강차에 설탕을 달게 타고 배를 넣고 끓인다. 배빛이 붉으스름하고 고무스름하면 다 된 것이다. 배 쪽이 너무 물러져서도 안 된다. 4. 식은 후에 잣을 띄운다. 네,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난고님이 찾으시던 그 배수 문헌자료 7 임원 16지 다른 말로 임원 경제지라고 합니다. 원문, 원문 도금, 번역문, 조리법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문은 한문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도금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밑을 통해서 위에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리대자 사거핑행 절삭사오편 매일편감 호초 3호립 반밀 반수 문무 화전지 이리여호 박색즙 여장 수색 위도 병즙 공지 소리지산자 부절지 전과 입전 약 예상 도전법 단거피 옹이잡지 범초리 역수 자숙 칫불손인
본초 강목 번역문입니다. 큰 배를 취하여 껍질을 제거하고 가로 4에서 5조각으로 자른다. 조각마다 후추 3에서 5알을 5알을 박아넣고 꿀과 물을 동량으로 부어넣고 은근한 불로 배는 호박색이 나고 즙은 장수색이 날 때까지 다리고 즙과 함께 보관한다. 자꾸 신 배는 썰 필요 없이 통째로 넣어 다리다가 다리는데 대략 상도전법과 비슷하고 다만 껍질을 제거했을 뿐이다. 옹이 덕지이고요. 일반적으로 신 배는 물을 갈아가면서 끓여 익히면 인체에 해롭지 않다. 본초 강목이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의 껍질을 제거하고 4에서 5조각으로 적당하게 자른다. 배에 후추 3에서 5알을 박고 꿀과 물을 동량으로 부어 배가 호박색이 나고 즙이 장수색이 날 때까지 다려 보관한다. 작은 배는 껍질을 벗기지 말고 통째로 다린다. 신 배는 물을 갈아가며 끓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군님이 찾으시던 그 배속 문헌자료 8 2조 궁정요리 통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문 번역문 조리법입니다. 재료 은폐, 후추, 꿀 또는 설탕 끓인물, 생강, 실백. 조리법. 배는 네 쪽을 내고 껍질을 벗겨 속을 우려서 배 등에 후추를 받고 설탕물을 부어서 배가 잘 무를 때까지 끓인다. 생강은 얇게 썰어서 물을 붓고 끓인 다음 설탕물을 타서 매운맛과 단맛이 알맞게 해 착여시킨다. 상에 놓을 때에 배를 담고 실백을 띄워서 놓는다. 번역문입니다. 재료 배, 통후추, 꿀 또는 설탕 끓인물, 생강, 잣 입니다. 조리법. 배는 4등분을 하여 껍질을 벗겨 속을 우려서 배 겉에 후추를 받고 설탕물을 부어서 배가 잘 무를 때까지 끓인다. 생강은 얇게 썰어서 물을 붓고 끓인 다음 설탕물을 타서 매운맛과 단맛이 알맞게 해 착여시킨다. 상에 놓을 때에 배를 담고 잣을 띄워서 놓는다. 네, 조리법. 1. 배는 4등분하여 껍질을 벗기고 속을 우려낸다. 2. 배 겉에 후추를 받고 설탕물을 부어 배가 잘 무를 때까지 끓인다. 3. 생강은 얇게 썰어서 물을 붓고 끓인 다음 설탕물을 타서 매운맛과 단맛이 알맞게 해 착여시킨다. 4. 배를 담고 잣을 띄워서 낸다. 이렇게 됩니다. 남군님이 찾으시던 그 배속 문헌자료 9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원문 네, 10인분 기준입니다. 배 5개, 통후추 120개, 설탕 반근, 유자 1개, 실백 3큰사시, 물 5홉. 1. 살이 곱고 맛 좋은 배를 씻어서 넷에 썰어서 속을 도려내고 껍질을 벗기고 2. 통후추를 배 등편에다가 5이나 6쯤 빠지지 않도록 박아놓고 3. 물에 설탕을 타고 여기다가 배를 넣고 새지 않는 불에 놓아 오래 삶아서 배 위치 밝으스러워지거든 내려놓고 식혀서 4. 여기에다가 유자를 즙을 짜서 맛을 알맞게 맞춰치고 한째 그릇에 담아 실백을 띄워 놓으라. 비고 이것은
어느 때든지 후식으로는 올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문, 재료 10인분, 배 5개, 통후추 120개, 설탕 2분의 1근, 유자 1개, 잣 3큰술, 물 5홉, 1. 살이 곱고 맛 좋은 배를 씻어서 4등분으로 썰어서 속을 도려내고 껍질을 벗기고, 2. 통후추를 배 등편에 5에서 6개 빠지지 않도록 박아놓고, 3. 물에 설탕을 타고 여기다가 배를 넣고 새지 않는 불에 놓아 오래 삶아서 배 빛깔이 붉으스름 하게 되면 내려놓고 식혀서, 4. 여기에 유자의 즙을 짜서 맛을 알맞게 맞춰치고 화재 그릇에 담아서 잣을 띄워놓는다. 비고 이것은 어느 때든지 후식으로 놓을 수 있는 것이다. 조리법. 1. 배를 씻어 4등분으로 썰어서 속을 도려내고 껍질을 벗긴다. 2. 통후추를 배 등편에 5에서 6개 빠지지 않도록 박아놓는다. 3. 물에 설탕을 타고 여기다가 배를 넣고 새지 않은 불에 놓아 오래 삶아서 배 빛깔이 붉으스름하게 되면 내려놓고 식힌다. 4. 3회 유자즙을 짜서 맛을 알맞게 맞춰치고 화채 그릇에 담아서 잣을 띄운다. 이것은 어느 때든지 후식으로 놓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됩니다. 남군님이 찾으시던 그 배숙. 문헌자료 10.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원문. 재료 7인분입니다. 배 4개, 온 호추 50개, 생강 반뿌리, 설탕 1근, 실백 든 2큰사시, 물 5호. 자, 1. 배를 4쪽에 내어 속을 도려내고 껍질을 벗겨서 온 호추를 배 등에 서너 개씩 꼭꼭 박아놓고, 2. 생강을 껍질을 벗기고 얇게 점여서 폭 끓여가지고, 3. 화채물을 적당히 떠서 놓은 후에 끓여놓은 생강물과 설탕을 쳐서 매운맛과 단맛을 알맞게 해서 배를 넣고 배가 잘 물러서 흐물흐물하기까지 잘 삶아가지고, 4. 화재 그릇에 담고 실백을 띄워놓으라. 번역문. 재료 7인분. 배 4개, 통후추 50개, 생강 2분의 1뿌리, 설탕 1근, 잣 2큰술, 물 5홈. 1. 배를 4쪽으로 잘라 속을 도려내고 껍질을 벗겨서 통후추를 배 등에 3에서 4개씩 꼭꼭 박아놓고, 2. 생강의 껍질을 벗기고 얇게 점여서 푹 끓여, 3. 화채물을 적당히 떠서 놓은 후에 끓여놓은 생강물과 설탕을 쳐서 매운맛과 단맛을 알맞게 해서 배를 넣고 잘 삶아 배가 잘 물러서 흐물흐물하게 될 때까지 삶고, 4. 화채 그릇에 삶고 잣을 띄워놓는다. 네, 조리법. 배를 4쪽으로 잘라 속을 도려내고 껍질을 벗겨서 통후추를 배 등에 3-4개씩 꼭꼭 박아놓는다. 2. 생강의 껍질을 벗기고 얇게 점여서 푹 끓인다. 3. 화채물을 적당히 떠서 놓은 후에 끓여놓은 생강물과 설탕을 쳐서 매운맛과 단맛을 알맞게 해서 배를 넣고 잘 삶아 배가 잘 물러서 흐물흐물하게 될 때까지 삶는다. 4. 화채 그릇에 담고 잣을 띄워놓는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난구님이 찾으시던 그 배속. 문헌자료 10일.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원문의 재료 5인분입니다. 문배 3개, 호추 20개, 실백 2큰사시, 생강 조금, 설탕 1홉, 물 5홉, 계피가루 반차사시. 1. 맛이 달고 신맛이 있고 단단한 문배를 골라서
넷에 썰어서 껍질을 벗기고 속을 도려내고 이 온 호추가 호추로 드문드문 배에다가 빠지지 않도록 박아놓고 3. 생강채를 매운맛이나 단맛이 알맞게 끓여서 여기에 배를 넣고 다시 끓여서 배가 잘 무르도록 무르거든 화채 그릇에 담고 계피가루를 뿌리고 실백을 띄워서 녹으라 피고 1. 배를 썰지 말로 통으로 껍질을 벗겨서 호추를 박아 생차에 넣어 삶아 가지고 계피가루를 치고 실백을 띄워 놓기도 하고 화채 그릇에 배 한 개를 넣고 삶은 생강 조각도 몇 개 넣고 실백을 띄워 놓으면 좋다. 네, 번역문 재료 5인분. 문배 3개, 후추 20개, 잣 2큰술, 생강 조금, 설탕 1호, 물 5호, 계피가루 2분의 1 작은술. 네, 1. 맛이 달고 신맛이 있고 단단한 문배를 골라서 4등분으로 썰어서 껍질을 벗기고 속을 도려내고 2. 통후추로 드문드문 배에다가 빠지지 않도록 박아놓고 3. 생강차를 매운맛과 단맛이 알맞게 나도록 끓여서 여기에 배를 넣고 다시 끓여서 배가 잘 무르면 화채 그릇에 담고 계피가루를 뿌리고 잣을 띄워서 넣는다. 비고 배를 썰지 말고 통으로 껍질을 벗겨서 후추를 박아 생차에 넣어 삶아 2. 계피가루를 치고 잣을 띄워 놓기도 하고 3. 화채 그릇에 배 한 개를 넣고 삶은 생강 조각도 몇 개 넣고 잣을 띄워 놓으면 좋다. 조리법. 문배 4등분으로 썰어서 껍질을 벗기고 속을 도려낸다. 2. 통후추로 드문드문 배에다가 빠지지 않도록 박아 놓는다. 3. 생강차를 매운맛과 단맛이 알맞게 나도록 끓인 다음 여기에 배를 넣고 다시 끓여서 배가 잘 무르면 화채 그릇에 담고 계피가루를 뿌리고 잣을 띄워서 놓는다. 배를 썰지 말고 통으로 껍질을 벗겨서 후추를 박아 생차에 넣어 삶은 다음 계피가루를 붙이고 잣을 띄워 놓기도 한다. 화채 한 그릇에 배 한 개를 넣고 삶은 생강 조각도 몇 개 넣고 잣을 띄워 놓으면 좋다. 네, 이렇게 됩니다.